안녕하세요. 방구석에서 만나는 랭킹쇼 방구석 랭킹의 정원승입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잖아요. 역시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다양한 종목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궁에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파이팅! 외치잖아요. 아, 그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팬인가요? 저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치님이 스카우트 제일 하셨어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아, 내가 그때 그 기회 잡았으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었을 거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도 인간이 동물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럼 만약 동물들의 세계에도 올림픽이 있다면 과연 어떤 동물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동물의 왕국 최강의 금메달리스트 TOP3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3위부터 만나보러 가실까요? 3위는 수영 부문 도세치인데요. 도세치? 생선이에요? 뭐야 도세치? 물고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크구나. 아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도세치. 이 도세치가 물속에서 가장 빠르기로 소문난 물고기라고 합니다. 무려 시속 110km로 초스피드 헤엄을 친다고 하는데요. 천하의 펠프스도 전성기 시절 속력이 시속 10km라고 하니까 도세치가 얼마나 빠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몸 길이는 최대 3m, 몸무게는 60kg으로 초대형 몸집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처럼 달려있는 이 큼직한 지느러미가 이 물살을 가르고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급부상한 우리나라의 수영 천재 황선우 선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영 관련해서 스포츠도 잘하시는지? 아, 저도 물 깨죠. 자유형, 접영, 배영, 평영 다 배우고 마지막에 다이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했는데 황선우 선수 보면서 저게 얼마나 힘들지가 진짜 막 상상이 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2위는 타조입니다. 양궁 하면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 양궁이죠. 근데 동물 세계에서 양궁하면 타조가 금메달에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커다란 눈에 달려있는데요. 타조가 실전 몇 점으로 들어가 드세요? 아니, 나 질문하려고 그런 거구나. 아니, 여기 대본에 안 써져 있어. 내가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그 몽골인들이라고 4.0인가? 그렇대요. 근데 뭐 타조는 동물이니까 더 좋겠죠? 8.0! 더 높아? 어? 에이, 12.0? 12.0을 더 높다고? 거의 현미경이네? 뭐 30.0이래요? 25.0? 25.0? 25.0이면 어떻게 살지? 지나가면서도 막 우리가 보이는 벌레들 다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25.0이면? 그 타조가 왜 이렇게 시력이 좋나 보니까 눈 속의 수정체가 머리뼈를 꽉 채울 정도로 커서 동물 중에서도 시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눈이 크면 시력이 좋다는 속설이 타조한테는 진짜인 셈인데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눈이 크면 시력이 좋다? 진짜? 눈이 얼마나 좋은지 4km나 떨어진 곳의 사물까지 선명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km? 와, 4km 진짜 진짜 멀거든요. 4km면 안 보여. 4km면 거의 일반적으로 양궁의 관역이 70m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면 타조는 눈 감고도 10점 맞추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눈 감고도 10점 맞추기? 뭔 소리야? 대본 잘못 쓴 것 같은데? 눈 감고도 10점 맞추기 타조도 불가능하죠. 왜냐면 시력이 좋은데 눈 감으면 소용이 없지. 아, 대본 잘못 쓰셨네. 그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우리 양궁 대표팀의 자랑스러운 선수들 기억하시죠? 우리 선수들 앞에선 타조도 아마 금메달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눈만 좋은 게 아니라 집중력과 수많은 훈련으로 인한 감각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육상 부문 치타가 1위입니다. 올림픽의 꽃이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타는 무려 시속 120km까지 달릴 수 있어서 자동차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우산 선수는 제일 빠른 선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죠. 우산 볼트 선수 아니에요. 동물계도 아니고 인간계도 아닌 천상계 우사인 볼트가 시속 44km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 감이 오시나요? 거의 3배네요, 3배. 하지만 빠른 만큼 약점도 있는데요. 치타는 지구력이 약해서 오래 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대요. 마라톤도 잘하면서 100m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대요. 마라톤도 잘하죠. 제가 오래 달리는 줄 알았죠.
그 오래 달리기는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막 미치겠어. 운동은 재밌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괴로워서 싫었어요. 치타도 이게 300m에서 400m 정도 뛰다 보면 속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단거리에 최적화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우사인 볼트 선수랑 치타랑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해요. 그 가상 대결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물론 결말은 당연히 치타가 깔끔하게 이겼죠. 치타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척추가 유연한 덕에 척추의 탄력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폭 자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영광의 1위는 육상 금메달 치타였습니다. 동물들의 운동신경을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기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타고난 능력치도 있지만 피와 땀으로 완성되는 우리 선수들의 결과가 더 값지지 않나 싶어요.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그대들은 우리들의 챔피언이고 그대들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별표가 쳐져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동물 중에 일부 동물들이 자원관 전시실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놀러오셔서 직접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랭킹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